위기에 빠진 대한항공이 내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 증자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합니다. 규모는 최대 1조 원이 될 전망인데요. 국책은행 지원을 받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입니다.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한항공 이사회는 유상 증자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. 신주 발행을 통해 자차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. 앞서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말 대한항공의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. 당장 이제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. 그런데 정부가 지원에 대한 선제적인 조건으로 자구 노력을 계속 주문을 해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. 유상증자 규모는 최대 1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우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 가장 유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. 대한항공 지분의 약 30%를 소유한 한진칼은 유상증자 참여에 3천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. 이 때문에 한진칼도 곧바로 다음 날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4월, 5월, 6월이 고비라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되고요. 이번에 그 유상증자라고 하는 건 이제 현금 흐름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. 유상증자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하반기를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대한항공은 이사회를 마치고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. 또 조만간 지난 1분기 실적을 공시할 예정입니다. 대한항공은 1분기 2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SBS CNBC 윤성훈입니다.